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다이빙 투어를 진행하는 다이빙 프로라면 혹은 그 다이빙을 즐겨서 자주 다이빙 가시는 분들은 사실 다이빙 하다가 다이빙 하기 전에 뭐 심지어는 출소하고 나서 육지에 올라오고 하는 그 다이빙의 과정 중에서 다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뭐 급성 편도선염 같은 거 알아서 다이빙 여행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 오늘은 그 저희들이 일반인으로서 다이빙을 갈 때 다이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응급처치 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그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다이버의 포커싱을 맞춘 그런 상품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이빙용 어떤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세 가지 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그 복용할 수 있는 약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연고요. 물론 제가 여기서 뺐지만 식초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밴드나 어떤 붕대 같은 거요. 우리가 다쳤을 때 치료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물품들과 아주 위급 상태에서 저희들이 혹시 CPR을 해야 된다면 내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그 조난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품목들을 이렇게 모아서 키트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약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약은 저희들이 소위 OTC 의사의 처방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위주로 이 키트를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어떤 약이 필요하다면 의사한테 가서 그 처방을 받아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들이 그 찾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진통 해열 소염제 계통이겠습니다. 제가 어제 약국에 가서 해열제라고 안주해서 이렇게 타이레놀을 사고요. 그 다음에 진통효과가 타이레놀보다 조금 더 높다고 저는 믿고 있는 개보린을 각각 10알씩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항히스타민제와 어떻게 코를 좀 뚫어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종합 감기약에 포함되는 그런 약입니다. 얘는 특히 감기 중에서도 코 쪽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약 이름이 코세틴입니다. 뭐 약 광고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제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을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멀미약도 많은 분들에게 이게 필요할 겁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버디들이 간혹 멀미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테라마이신 안연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 병원에서 처방을 해보면 의료보험 수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수가를 받는데 그것도 의료보험 회사에서 병원에다 돈을 주기 싫어서 하는 건지 일단은 일반 수가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OTC 약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눈에 쓰는 약으로 나왔지만 가벼운 테라마이신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피부에도 쓰고 코에도 바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 중에서 스테로이드 연고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름은 뭐 베로아로 되어 있는데 이 약은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연고여서 저희들이 피부 과레염증이나 혹시 또 상처가 났을 때 항생제 연고가 없을 때 이걸라도 발라서 커버를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약은 저희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 약을 구입하시고 가지고 다니시고 할 때 항상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그 다이브용 응급처치 키트에 들어가야 될 물품들은 밴드, 붕대, 뭐 이런 소독약 이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일회용 붕대입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다니면 그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들이 쓸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다이버들의 경우는 대부분 활동이 물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다쳤을 경우에 이런 일회용 밴드는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약국에 가보면 이런 방수 밴드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작은 종류도 있고요. 이런 종류는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상처라면 심지어는 조금 열상이 와서 찢어도 내가 이 여행을 망칠 수는 없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 이거 위에 덮어서 다이빙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물이 들어가고 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살 수 있는 붕대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반 거즈 붕대가 있고 이건 아주 작은 탄력 붕대입니다. 이 탄력 붕대도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문제는 탄력 붕대는 감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감으면 그 부분에 혈류가 끊기 때문에 가볍게 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옛날 옛적 그 교련하던 시절에 이런 삼각붕대 감는 방법을 배워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쯤 가지고 다니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상처 소독하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약국에서도 있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놈은 덴에서 판매하는 그런 응급처치 키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독약도 좋고 특히 저는 이 식초를 잘 사용합니다. 뭐 웨이도염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상처라면 물과 섞어서 좀 부드럽게 하든지 그러면 견딜만하면 생식초라도 부으면 멸균이 됩니다. 특히 해파리 같은 거요. 이런 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 이런 어떤 물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집게 종류입니다. 혹은 이 반창고 같은 것도 가위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중에 약국에 가면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응급처치 키트에 이제 포함시켜야 할 것이 저희들이 드문 일이지만 간혹 CPR이나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저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구조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호용 장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그림에 보면 제일 우측 위에처럼 저런 어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사실은 이 장갑을 많이 사용했죠. 이런 거 그냥 키트 안에 하나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포켓 마스크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런 포켓 마스크요. 이게 사실 응급 상황에서 도움은 되는데 저는 이게 교육 상황이 아니면 사실 이거 가지고 다니기가 솔직히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포켓 마스크 안에는 그 입을 닦을 수 있는 어떤 거저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해보면 뭐 다 좋은데 이게 작은 가방에 저희들 응급처치 키트를 만들 때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심폐소생술에서 구강 대 구강 구조호흡을 할 때 이거는 전환자 입에 덮고 제가 풀어줄 수 있는 이게 페이스 쉴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종류도 나옵니다. 이것도 꺼내보시면 안에 역시 입과 입이 직접 맞닿지 않고도 구강 대 구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 보호장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 키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쯤 가지고 다니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약국에 가면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뒤집어 씌우고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죠. 안경을 쓰시는 분은 저희들이 응급처치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내가 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특히 이번에 이것도 코로나 사태 때 병원에서 많이 사용했죠. 보호 안경요. 그 다음에 일반 마스크도 키트 안에 하나 넣어 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이번에 이건 뭐 마스크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고생했는 생각하면 좀 끔찍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저희들이 CPR 상황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처치 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어떤 다이버용 응급처치 키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약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 종류, 그 다음에 CPR 응급처치용의 어떤 용품들을 이렇게 그림에 보시기처럼 가방에 하나 넣어 다니면 저희들이 훨씬 프로페셔널한 다이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경비가 들까 하고 제가 어제 약국에 가서 일일이 다 한번 사봤어. 뭐 진통제는 제가 쓰는 약이 따로 있지만 개보린, 타이레놀 일부러 열알씩을 구입 보고 붕대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했더니 100%는 아니지만 이게 한 3만 몇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약국이라서 아는 의사라고 좀 깎아줘서 제가 3만 원 신용카드 결제를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 이 정도면 부담 없이 저희들이 하나의 키트를 만들어서 좀 프로페셔널한 그리고 안전한 다이버가 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제가 그 이것들을 한번 목록을 만들어서 그냥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은 화면 정지하셔서 보면 되고요. 주의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